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플랫폼 구축, 웹, 앱, 첫 번째 웹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이 컨텐츠와 이커머스를 아우르는 통합 사이트로서 다양한 기능이 구비되어야 합니다. 해서 수십 가지 기능을 표로 정리합니다. 너무 많겠죠? 이 부분은 개발 관련된 내부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하고 어떤 기능이 들어갈 건지 플랫폼이 어떤 모양으로 예쁘게 멋지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 다 적용해서 수십 가지로 표를 정리하는데 이게 뭐 100가지, 200가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상세할수록 좋습니다. 이거는 쫙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건 1차 연도가 가능하고 2차 연도가 가능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하게 표로 작성합니다.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플랫폼 구축 웹 앱 두 번째, 웹과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컨텐츠는 웹과 앱을 통해 서비스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기술하고요. 필요한 뷰어, 뭐 DRM 보안, DRM 플레이어도 추가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웹과 모바일 앱을 구분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뷰어, 플레이어, DRM 관련돼서 뷰어가 몇 개, 플레이어가 몇 개, DRM 어떤 기능들 해서 표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은 어느 영역까지 할 거냐, 서비스 할 거냐, 그 보안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기술해서 표로 정리해서 기술합니다.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플랫폼 구축 웹 앱 세 번째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쇼핑몰의 기본 기능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. 라고 되어 있고요. 표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. 추가적인 뭐 소셜 기능도 넣고 회원, 관리자, 상품, 기타 등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쇼핑몰 기능을 표로 정리해서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컨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재화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소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이거는 좀 복잡한 이커머스겠죠. 이런 식 소셜까지 해서 공유하고 이벤트하고 다양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술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플랫폼 구축 웹 앱 네 번째 이커머스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PC상의 모바일 앱 그리고 앱이 연계되도록 구축합니다. 앱에서의 UI를 기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그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재구성하여 UI를 작성하고 그렇게 구축을 하는데요. 더 심플하겠죠. 기존 PC보다. PC가 100이라면 모바일 앱은 한 10 정도로 가볍게 해줘야 되고 상품이 예를 들어서 PC상에서 1000개라면 모바일 앱은 뭐 추천 상품, 베스트 상품에서 1000개에서 확 줄여서 100개든 더 줄여서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원활한 쇼핑 앱이 될 수 있겠습니다.
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플랫폼 구축 웹앱 다섯 번째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셜 기능이 추가가 되고 통계 자료를 엑셀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즈니스 방식도 추가적으로 제한 요청을 받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할 건데 우리 생각엔 이 정도면 되는데 구축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또 사업이 가능한 건지 역으로 제한 요청을 받는다.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아이디어가 또 추가가 돼서 제한 업체로부터 이런 기능들 추가하면 좋겠습니다. 또 어떠한 기능은 뺐으면 좋겠습니다. 해서 서로 협의해서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.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넣습니다.